미국의 한 의과대학이 활용 중인 가상현실 교육 장면입니다. 실제로 칼로 자르지 않고도 뼈와 근육을 들여다볼 수 있고 심장 박동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에서 주로 쓰이는 줄 알았던 가상현실 기술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앞으로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60도 카메라로 주변을 찍은 영상입니다. 195도까지 촬영하는 두 개의 특수렌즈 영상이 합쳐진 겁니다. 360도 카메라로 지금 저를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사체 주변의 이 전체 공간이 모두 실시간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개인이 일상에서도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VR은 게임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오락 분야는 물론 스포츠, 여행 등에서 실제 같은 경험을 제공하며 치열한 제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It's very good and I'm a, it's very real life, like in a real world. 특히 제품 크기가 갈수록 작아지고 가격도 대폭 내려가 기기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출시한 $30 정도의 조립식 VR 기기는 2년 새 500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생물이나 역사 교육용으로 활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동할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따라다니고 크기를 키워 영화관처럼 볼 수 있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VR 기술은 대형 건축물 설계와 문화재 복원 작업에도 활용되고 고위험 물질 실험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가상현실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는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현재 세계 VR 시장 규모는 8조 원 정도인데 2020년엔 10배인 8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떠오르는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SBS 정호선입니다.